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지현입니다. 오늘은 바른수면연구소를 찾아주신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비에서 공격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넘나드는 우리나라 최고의 멀티플레이어죠. 화끈한 경기력으로 코트를 지배하면서 한국의 농구 킹을 꿈꾸는 최지영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최영 선수, 요새는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KCC 입단한 지 어느덧 한 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KCC 팀에 합류는 아직 안 했고요. 네. 네, 지금 몸을 좀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항상 다니는 그 강성우 박사님, 네. 거기 가서 운동하고 있어요. KCC 선수분들도 좀 만나보셨나요? 네, 만나봤어요. 네. 주장 성혁이 형도 만나봤고, 또 승현이랑 우민은 뭐 워낙 잘 알려서 뭐 자주 만났고, 진범이도 만났고 다 만나봤어요. 네. 전창진 감독님과 또 함께 하게 되셨는데요. 좀 만나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 한 몇 번 만났는데 네. 조금 생각한 이미지와 너무 달랐어요. 오, 저런 사람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엄청 선하시고 엄청 재밌으시더라고요. 저는 말도 없고 화도 많고 선수들이랑 안 친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더라고요. 팬분들이 작전 타임에만 보는 모습과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이미지가 또 있으신 거네요. 항상 농구할 때 짜증나 있고 화나 계시잖아요. 근데 식사하실 때도 표정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갔어요. 저 사람은 화나 있는 게 아니었구나. KCC를 선택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KCC를 제가 선택하게 된 계기는 돈도 아니고 뭔가 네. 그 어떤 것도 다 아니었고 그냥 제 꿈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구단. 최지영 선수의 꿈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 꿈은 미국에서 농구를 좀 배우고 싶은. 미국으로 진출하고? 미국에서 플레이하는 게 뭔가 진출이라기보단 도전을 해서 뭔가 성장을 하고 싶은 그런 제 농구 인생의 플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존중을 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니 또 우리나라 KBL 시스템 자체가 쉽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존중해주고 그렇게 먼저 도와준다고 하셔서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지영 선수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 저도 농구를 되게 팬으로서 오래 봐왔지만 최지영 선수 정도의 위치에서 그리고 그 나이에 미국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또 쉽진 않잖아요. 뭐 일단 가진 않았지만 네. 가게 되면 많은 걸 배울 것 같아서 그리고 네. 솔직히 말하면 뭐 돈도 많이 받을 수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옵션도 많았고 좋은 팀도 많았는데 그냥 그 하나만 딱 보고 KCC를 선택하게 됐는데 네. 물론 딱 KCC에 또 라가나 선수도 있고 네. 허웅, 이승현, 전준범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도 많고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 뛰고 싶었어요, 저는. 저희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슈퍼팀이 그동안은 딱히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NBA는 막 그런 슈퍼팀이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막 계속 모이고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KCC가 슈퍼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그 정도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또 되시겠어요? 기대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또 국가대표에서 또 그 선수들과 다 네. 뛰어본 선수들이라서 네. 기대한 만큼 잘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라건 선수와도 되게 가깝잖아요. 농구 인생의 마지막 또 플랜이 이대성 라건아랑 셋이 같이 뛰는 거였는데 아, 네. 대성이 형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아, 네. 그래도 남아있는 건아랑 같이 뛰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기대돼요. 저는 건아 네. 저의 그 호흡이 인터뷰에서 보니까 라건 선수를 다시 라틀리프로 그 예전에 전성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건아가 삼성에 있을 때나 네. 오비스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라틀리프 시절에는 진짜 너무 무서웠죠. 네. 진짜 뭐 얼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모든 팀들이 두려워하는 선수였는데 네. KCC로 가서 이제 부상 이슈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마음의 안정을 제가 옆에서 좀 같이 찾아주고 네. 사생활부터 다 도와준다면 건아도 마음 편히 농구만 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면 다시 라틀리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또 최영 선수가 가면 커뮤니케이션도 소통도 훨씬 더 원활해질 것 같아요. 제가 자밀원이라는 선수 네. SK 자밀원이가 있는데 제가 원이랑 1년 동안 룸메이트를 했었거든요. 많이 외로워 하더라고요. 모든 외국인 선수들이 보면 엄청 밝고 막 멋있고 막 스윙 넘치고 막 돌발 행동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외로움이 많은 선수들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홍콩에 이렇게 외국인 선수로 혼자 가면 저는 농구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농구도 팀 스포츠고 그런 걸 잘 적응해가지고 저렇게 레전드로 가고 있는 자밀원이 선수나 또 지금 레전드로 남아있는 라가나 선수나 정말 너무나 존경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이번 KCC에서 한 번 더 잘 해볼 예정입니다. 자밀원이나 라관 선수 성공 뒤에는 또 최지영 선수가 뒤에서 또 서포트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었네요. 거의 뭐 매니저죠. 네. 꼬봉이죠, 꼬봉. 아니 왜냐면 팀의 에이스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뭐 네. 제가 뭐 농구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마음이 잘 맞았어요. 너무나도 네. 너무 착해요, 진짜. 사람들이 그 외향적으로만 보는 그 이미지와는 그렇죠. 약간 무서울 수 있잖아요. 네. 부럭부럭하시고 다들 진짜 저희
가족분들도 네. 진짜로 너무 좋아할 정도로 최지영 선수 또 역설적으로 또 반대로 해외 나가시면 또 적응을 더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엿보이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또 편견 없이 대하는 거잖아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진짜 우정을 나누고 하니까 그렇죠. 적응하는 거는 뭐 저는 걱정 안 하는데 농구를 잘해야죠. 허웅 선수랑도 이번에 또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됐어요. 네. 허웅 선수랑 좀 어떻게 기대되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연세대 때도 같이 함께 농구했었죠? 그게 엄청 기대돼요. 네, 홍이랑 같이 하는 게 얼마만인지 또 국가대표에서는 하긴 했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팀으로는 또 다르거든요. 이승현 선수랑 예전에 인연이 어떻게 있었죠? 일단 연대 고대로서 정기전 하면서 맨날 싸웠던 사이였고 네. 대표팀에서 만나면 또 엄청 좋은 호흡을 자랑했던 그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선수였죠. 그래서 이번 시즌 KCS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지금 부상 이슈로 지난 시즌 때 후반기 경기를 많이 출전 못하셨잖아요. 지금은 아예 네, 거의 다 이제 회복된 상태고 지금 네. 다시 시즌을 뛸 몸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챔피언전에 못 뛰셔서 너무 아쉬우셨겠어요. 그렇죠. 그때도 뭔가 저는 몰랐는데 네. 챔피언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많은 얘기들이 오가더라고요. 아. SK 떠나려고 일부러 안 뛴 거 아닌가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뛴 게 아닌가 뭐 불화 아니냐 네, 뭐 그런 이슈들이 네. 저도 모르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 다른 언론에서도 제가 인터뷰한 것 같은데 아팠죠 당연히 네, 너무, 네. 너무 그리고 뛸 수도 있었어요 저는 네. 6강 4강 결승 다 뛸 수는 있었는데 네. 뛰었어도 저는 한 게임 두 게임밖에 못 뛰었을 거예요. 아, 한두 게임을 네. 뛰어도 100%로 또 뛰는 것도 아니고 네. 한두 게임 뛰면 또 다시 아파서 쳐야 네. 되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저였다면 참고 뛰었어야 됐는데 저도 참고 뛰고 하면서 되돌아보면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또 FA가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시기였고 그러면서 뭔가 제 스스로를 좀 지키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두 게임 뛰고 또 빠져버리면 또 팀 분위기를 또 흐트릴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팬들이 또 쉬어? 라고 그런 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뛰고 싶었지만 좀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장도 잘 안 갔어요. 뭐 또 이런 걸 또 들으시면 또 서운해하시면 한두 게임이라도 뛰지. 그렇죠. 네, 그렇게 또 할 수 있죠.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쉬다가 갑자기 한 게임을 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전술적인 부분도 팀 훈련을 안 했으면 그런 모든 작전들이 또 틀어지거든요. 그리고 SK 자체가 저 없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감히 그렇게 팀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많이 좀 참았습니다. 전시혁 감독님하고도 굉장히 사이도 좋으시고 너무 좋은 케미를 자랑했잖아요. 이번에 좀 헤어지게 되면서 좀 소회가 좀 어떠셨나요? 제가 제 농구 인생에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감독님이랑 네. 이렇게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게 됐는데 모르죠.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감독님이랑 자밀원이랑 좀 같이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스스로. 예. 그래서 보면 일각에서는 아, 최지영 선수를 담을 감독님은 전시열 감독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반 농담처럼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반대로 제가 또 전시열 감독님을 만든 것도 있었죠, 어때요? 제가 또 이미지를 또 좋게 만든 거지. 네, 그렇죠. 같이 성장한 거죠. 맞아. 최지영 선수도 굉장히 또 스마트하시잖아요. 영리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감독이 선수를 육성하고 키우는 것도 있지만 선수가 또 역시 감독님을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전희철 감독님 진짜 똑똑하세요. 준비 진짜 많이 하시고 똑똑하고 일단 선수들 마음을 계속 헤아리려고 해요. 뭔가 작전이나 뭐 농구적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한계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고 다 KBL 선수들이 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컨디션 조절을 해주고 그 선수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농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파트너죠. 그런 파트너를 너무 잘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만나는 감독님들 중에 당연히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명장이시네요. 네. 저는 되게 놀란 게 태블릿이나 이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NBA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사실 NBA를 그렇게 관심 없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감독님 되고 나서 오전에 딱 운동을 나갔는데 감독님 오늘 NBA 보셨어요? 했는데 그걸 왜 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매일 얘기했죠. 근데 NBA 보셔야 된다. 뭔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뭐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어떻게 보면 서로 함께 성장하는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옛날로 한번 돌아가서 질문을 해볼게요. 처음에 농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어릴 때 막 동아리 농구를 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농구하고 했는데 보통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햄버거 사주고 막 용돈을 주면서 농구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막 햄버거 사주고 용돈 주고 하니까. 솔깃했죠. 저는 네. 어릴 때 할머니랑 살았었거든요. 아, 네. 네, 어머니, 아버님 안 계시고 할머니랑 좀 많이 어렵게 살았어요. 아. 좀 많이 어렵게 살던 그때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막 네.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하니까 막 아파트 재워주고 막 그렇게 해준대요. 막 농가로 가면. 그래서 어차피 엄마 아빠도 없고 집에 할머니만 있겠다. 그냥 가자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집에서 막 납치되는 거 많이 막 난리 나고 유기된 줄 알고. 네. 네. 근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그거 내 얘기를 하고 가시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갔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농구를 시작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괜히 농구를 시작했다. 엄청 많이 때리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고 한 6년, 7년 동안 거의 맞았어요. 매일 맞았어요. 우리나라 정말 스포츠도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또 그런 어두운 면이 있었네요. 근데 그 와중에 포기하지 않고 했던 어떤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런 외적인 것들 떠나서 네. 농구 코트에서 막 상대랑 싸우고 네. 게임하고 하는 네. 그 승부욕 너무 계속 올라오니까 네. 여기까지 왔어요. 최근에 그런 기량이 언제부터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나요? 저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서울로 이제 올라왔어요. 아. 서울로 올라오면 네. 1년 징계를 먹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시합을 못 뛰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고등학교는 어디로? 경복고등학교로. 경복, 아, 네. 그렇죠. 농구 명문이죠. 네, 거기를 갔는데 정말 시즌도 많고 또 사투리 쓰니까 또 무치도 네. 많이 하고 처음 서울 올라오니까 안영준 선수 아시죠? 네네네. 네, 네. 영준이랑 운동도 엄청 많이 같이 하고 2학년 되자마자 내가 첫 대회부터 무조건 MVP 받고 모든 상 내가 다 받을 거라 하고 막 이를 갈고 진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리고 2학년 되자마자 상을 받고 거기에 저를 무시하고 시냄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또 바뀌어서 잘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계속 지금까지 또 열심히 했죠. 어릴 때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되셨어요? 포지션이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최준 선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최준 선수 무슨 포지션을 소개해야 되는지 그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한국 농구에서는 보통 4번 파워포워드 왜냐하면 신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최준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게 뭐 파워포워드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몰포워드라고 생각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리딩도 되게 뛰어나시고 요즘 농구에 포지션이 거의 없긴 해요. 그쵸, 예. 요즘 많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 포지션은 어떤 거입니다라고 소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게 다 이해가 되고 또 다 알겠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농구 시스템상에서는 뭘 하라고 이렇게 많이 그쵸. 하게 돼 계속 맞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농구하고 맞고 하고 싶은 농구하면서 네. 또 맞고 하지 말라 하다가 나중에는 설득을 시켰죠. 네. 되는데 왜 하지 말려고 네. 하냐 뭐든지 뭔가 결과로 보여주면 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10대 막 이럴 때 어리니까 아 나는 4번인가 보다 그렇게 잘 따르고 막 하잖아요 보통은. 그냥 그 포지션 자체가 싫었어요. 아, 그치? 덩치 크고 막 뚱뚱한 사람들이 막 골대 밑에서 싸우고 막 네, 그런 네. 느낌이 전 싫고 좀 저는 농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직 존슨을 좀 보고 농구를 쭉 해왔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김주영 선수가 예전에 부상일 때 또 1번 리딩을 보셨잖아요. 네. 또 그때 너무 잘하셔서 또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이번 시즌 이번 KGC에서 제가 포인트 가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경복고를 졸업하고 연세대로 가셨잖아요. 연세대 때 추억은 좀 어떠세요? 엊그제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다시 대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얘기했었거든요. 또 농구부의 인기는 엄청 나잖아요. 진짜 뭐 인기도 인기인데 기억나는 거라고는 네. 미친 듯이 농구밖에 아 그래요? 뭐 하고 드셨어요? 네. 2학년까지 1, 2년 동안 네. 진짜 미친 듯이 놀고 네. 미친 듯이 농구했어요. 아... 학기가 끝나면 바로 또 국가대표 가서 아, 네. 훈련하고 진짜 막 조금이라도 틈나면 네. 놀고 클럽 가서 아, 놀고 아, 예전에 옛날 일이니까 또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진짜 그게 룰이었어요. 거의 연세대학교 룰이었어요. 뭐 훈이랑 거의 뭐 일주일에 한 8번씩 갔죠. 이거 나가도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아주 옛날이에요. 1학년 때. 그래서 훈이랑 지금 아, 네. 안 놀아요. 네, 아, 그때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아, 좋네요, 또. 그렇게 또 연세대를 졸업하시고 프로에 오셔서 SK에 되게 오래 계셨잖아요. 네. 이번에 떠나면서 좀 SK 팬분들한테 좀 약간 그런 미안하고 이런 감정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너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정도로 네. 밤마다 네.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네. SK에 또 기억에 남는 팬분들도 엄청 많고 진짜 너무나도 제가 많은 롤러코스터 많이 탔어요. 제가 네. SK 있으면서 그렇죠. 나락도 갔다가 네. 다시 올라왔다가 네. 또 날아갔다가 애매하게 또 가만히 있다가 네. 또 엄청 최고치를 찍고 네. 이제 지금 KC로 왔는데 네.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SK 팬분들은 오로지 그냥 저만 딱 보고 그대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 같은 관계는 사실 막 호들갑 안 떨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SK 팬분들이 최준영 선수한테 정말 특별한 사랑을 또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진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 이번에 나갈 때도 제가 뭔가 인사를 드리고 막 그런 글도 올리고 막 그런 네, 것들을 맞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막 그런 거 찍어서 올리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안 했거든요. 네. 제가 또 깜빡하고 안 올린 것들도 있을 수도 서운하고. 있고 그러면 또 다른 팬들이 또 서운해하고 할까봐 애초에 처음부터 한 번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SNS 한번 올리긴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렸고 모든 선수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막 이렇게 옷 입고 막 이런 좋은 것들을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단 하나의 거짓 하나도 없이 저는 팬분들의 응원이자 사랑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최준호 선수가 또 팬 서비스가 좋은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되게 팬분들한테 사인도 끝까지 해드리고 막 이러는데 혹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NBA 선수들을 보고 엄청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선수들이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저를 기억해주거나 저에게 눈길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또 많게 되고 형들이 생기고 하니까 뭔가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엄청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인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1초만 하는데 그 잠깐을 제가 투자를 하면 그 사람들의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은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막 팬서비스가 좋다라고 저는 제 기준에서 팬서비스가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 팬분들도 그런 거 받는 거에 대해서 절대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모든 선수들이 조금 그런 팬서비스에 대한 좀 인지를 내가 해줬다, 뭐 해드렸다가 아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 KCC도 팬서비스가 좋지만 또 이제 최준호 선수 가서 또 그런 분위기도 더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주 KCC는 엄청 진짜 좀 세잖아요. 팬 분위기 느낌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 지켜줄 것 같고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농구 해설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 최준호 선수가 코트 위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무서운 선수다 이런 평가를 하시면서 또 일각에서는 너무 유리몸 아니냐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트 위에서는 제일 무서운데 코트 위에 없을 때가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코트 위에 있을 때가 더 많죠? 네, 맞죠. 네, 코트 위에 있을 때가 더 많은데 그 어떤 분이 또 가스게팅 하는 네. 근데 뭐 네, 많이 부상 이슈가 몇 번 있었다 보니까 네. 뭐 이미지가 어쩔 수 없지만 부상 한 번도 안 당하고 5년 동안 우승 한 번도 못 할래요? 아니면 부상 조금 당하되 우승 세 번 할 그런 느낌이죠. 부상 당하고 싶은 선수도 없고 그리고 그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은 자기 몸을 안 아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몸을 썼으면 그렇게 부상을 당한 건데 그리고 또 본인이 가장 아쉽고 본인이 제일 안타깝죠. 그런 거에 또 연연하지 않고 저는 다음 시즌에 또 부상 없이 잘 할 예정이라서 시현 선수는 또 여러 가지로 KBL에 없던 캐릭터잖아요. 왜냐면 이 정도 기량을 가진 선수분들은 보통 인터뷰하면 되게 정석적이고 모범적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준호 선수가 항상 미디어에 오시면 또 재밌는 이야기, 또 개성 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평소에 좀 준비를 하시고 오시나요, 혹시요? 저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요. 저는 좀 식상한 걸 안 좋아해서 제 좀 인터뷰 철학이 저한테 마이크 줬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다. 듣기 싫으면 마이크를 주지 말라. 그래서 KBL 미디어 데이도 최준호 선수가 있을 때가 훨씬 더 재밌고 팬분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좀 바람이지만 모든 선수들이 좀 뭐 항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겸손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은데 뭔가 자기만의 좀 목소리를 잘 냈으면 좋겠어요. 뭔가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라 표현도 해야 되고 속에 있는 말들을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하다 보면 또 팬분들이 더 많아지고 또 좋아하시고 농구에 이런 팬들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최준호 선수 오시면 정장도 이제 안 입고 오시고 정장이 안 입은 게 아니라 없어서 아 그래요? 정장을 맞췄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장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맞추긴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네. 그냥. 근데 오히려 그래서 또 미디어데이가 한마디라도 더 회자가 되고 이번에 또 아 뭐 최준호 선수가 또 어떤 재밌는 사건을 일으켰을까 하면서 또 보고 이런 재미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누구한테 해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전혀. 근데 정장 안 입었다고 또 욕하시는 분들은 많긴 한데 네. 제가 정장 안 입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준 건 없는데 네. 그리고 뭔가 이 룰도 없거든요. 막 시합장 갈 때도 막 항상 팀복 입고 다녀요, 선수들이. SK도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사복 입고 다니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꾸미고 다니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저는 마케팅이라 생각하고 팬분들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팬분들의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KBL 선수들도 좀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최준호 선수의 팬분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약간 관종? 약간 이단아? 이렇게 알고 처음에 관심을 가졌다가 플레이하는 걸 보고 약간 반전 매력으로 최준호 선수 엄청나게
잘하고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해서 예전에 농구를 보셨다가 한참 안 보시다가 최지원 선수 때문에 또 다시 보고 이런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떠한 이유로도 저를 좋아해주는 자체가 뭐 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고 그냥 진짜 농구 인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저는 장담해 5년 안에 너무 이렇게 엄청 많아질 거예요. 5년 안에. 네. 특히 최근에 국가대표 신선전 같은 거를 국내에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게 또 농구 인기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신선전을 좀 많이 열어야 되고 네. 또 이겨야 되고. 네. 저도 그 경기를 직관 갔었는데 최지원 선수도 워낙 활약하셔서 3연속 3점슛 넣고 막 이러셔서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지원 선수에 대한 팬분들의 반응이 다른 팀일 때는 너무 얄미운데 국가대표로 뛰면 너무 든든하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네, 당연히 저를 아홉 개 구단이 싫어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네. 싫어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연연하지도 않고. 그 경쟁심이 있어야죠, 또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팀한테만 잘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국가대표에 승선하시면 좀 플레이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좀 바꾸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면 역할이나 롤이 많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는 게요. 일단 저는 어떤 선수가 어떤 상황에 들어오냐에 따라 제 플레이스타일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웅이, 훈이가 같이 들어왔다. 그 선수한테 줘서 공격하게 만들어주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대성이 형은 제가 공 잡을 때마다 대성이 형 줘야 돼요.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 라거나는 좀 안 삐지게. 멘탈이 또 중요해요. 네. 자기가 진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안 주면 삐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다 버리고 네 공격해. 너가 더 하면 되지. 근데 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선수들이 잠깐 쉬러 나갔을 때나 그 선수들이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그때 제가 하면 되니까 저는 언제든지 자신이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 선수 모든 선수들의 또 컨디션을 맞추고 그 선수들의 장점을 살려주고 싶은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탯을 보다 보니까 지용 선수가 예전에는 3점슛 시도나 성공률이 높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오면서 굉장히 3점슛을 또 주 무기로 하면서 더 맞기 어려운 선수가 됐어요. 그렇게 된 계기나 또 훈련 어떤 방식이 있으셨을까요? 뭐 훈련 방식은 뭐 효범이 형이랑 대성이 네. 형한테 다 배웠고 연습량이 네. 많아지기도 했고 일단 저는 무조건 한 8알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뭘 던져봐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는데 초창기에 보면 시도도 없어요. 네, 시도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쵸. 슛도 마찬가지로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왜 안 들어갔는지 왜 잘 들어갔는지도 터득할 뿐더러 결과를 알잖아요. 그래서 많이 시도하고 자신감이 좀 다 했던 것 같아요. 비시즌 때 보면 이대형 선수는 항상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거를 되게 굳건하게 딱 생각하시고 이번 시즌은 어떻게 준비해서 되게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좀 최지원 선수도 본인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다음 시즌 플랜이 장착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대성 형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공부한 사람한테 저는 배우죠. 이미 공부를 잘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공부를 했으면 그걸 뺏으면 되니까 네. 대성이 형한테 뺏고 효우 형한테 뺏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걸 뺏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리고 실제로 또 결과에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장착을 해오셨잖아요. 여태까지 오신 걸 보면은 여러 가지 계속 스킬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MVP도 수상하고 한 거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진 않아요. 저만의 고집이 세고 저를 설득시키지 않는 한 절대 안 받아들이는데 이대현 선수나 효공 형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받아들여요. 이번에 아시아쿼터 도입되면서 또 그런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와서 많이 바람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우리 KBL이 도움이 된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좀 기회를 받지 못했던 그런 선수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시아쿼터 필리핀 선수들이 이번에 오고 잘한다, 뭐 괜찮다 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반대로 좀 많이 화가 났어요. 어떤 측면에서? 울산 모비스의 아바리 엔터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랑 게임을 해봤어요. 저는 이미 아시아쿼터 오기 전에. 근데 솔직히 그 정도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외국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감독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냈더라고요. 기회를 이렇게 많이? 기회도 많이 줄 뿐더러 그냥 막 이런 패스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농구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던 뭐 손흥진 선수나 뭐 오비스에 있는 이우석 선수나 그런 선수들 조금이라도 자기 플레이가 아닌 거에 엇나가거나 실수를 하면 바로 빼버리거나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제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왜 우리 기존에 있는 한국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둬도 저 선수들보다 잘하는데 그 선수한테는 기회 안 주고 그런 기량들을 더 못하게 억압하면서 왜 아무것도 아닌 필리핀 선수가 왔는데 다 하게 냅두고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 리그를 흔들게 만드는 게 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우석이한테 연락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나 너무 화난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가 더 TV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애정이 있으시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잘하고, 뭐 개인기나 멋있는 것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안 보시겠지만, 만약에 보시면은 뭐 다른 감독님들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거 네. 나가도 괜찮으시죠? 네, 나가 괜찮아요. 너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뭔가 그게 있었어요. 왜 외국인 선수들만 저렇게 공격을 많이 하고 20점씩 넣고 저렇게 잘하지? 내가 프로가면 저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아, 그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겠네요. 에런 헤인즈 보면서도 많이 생각했어요. 에런 헤인즈도 저한테 많이 얘기해줬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충분히 가진 선수인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서 나는 이렇게 잘하는 거고 너한테는 많이 뭐라 하고 혼내서 지금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 거 다 듣지 말고 네 하고 치는 걸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 에런 헤인즈가 지금 이 인터뷰를 혹시나 다른 선수들이 아니 다 보실 것 같은데 네, 많이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나 기회를 또 많이 받는 선수나 모든 선수들이 좀 이 인터뷰를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멀었지만 농구 선수로서의 어떤 커리어가 끝나고 먼 훗날 좀 생각하고 있는 커리어 같은 부분이 있을까요? 대성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한테 엄청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뭔가 자기는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네. 자기는 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성 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뭔가 제가 끝나고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누군가에게 엄청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네. 돈이든 행복이든 네. 영향력이든 받는 게 아닌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코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직은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 보네요. 네, 저는 뭔가 미래를 네. 바라보고 네. 막 살아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늘만 산다. 네, 멋있네요. 네. 신중수들 보면 주변에서 너처럼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하죠. 저는 한번 느껴보라고 제처럼 살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정작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지 진짜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저는 뭐 매일 밤 공허하고 우울하고 힘들거든요. 네. 어젯밤에도 너무 우울했어요. 자기도 싫고 방에 불 다 꺼놓고 막 혼자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그리고 밖에 나가면 항상 저는 또 그 우울함을 어디에 가서 얘기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얘기하기 어려운 뿐더러 저는 또 항상 밝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최준용이라는 사람은 뭔가 텐션이 항상 높고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네. 뭔가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막 우울해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저는 또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그렇게 막 활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뭔가 좀 많이 힘들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수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콘서트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막 팬분들이 엄청 그렇고 집에 혼자 왔을 때 그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많이 좀 심리적으로 힘든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농구 외적으로 힘든 게 있다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최준 선수 그럼 쉬실 때 보통 어떤 거 많이 하세요? 거의 다음날 아무것도 없으면 일단 자요. 저는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잠을 이틀도 자요. 근데 자는 게 아까워요 가끔. 네. 시간이 아까워서 일어나서 하는 거 없어요. 소파에 앉아있거나 네. 컴퓨터 게임하거나. 그렇게 수면을 제대로 취해야지만 몸이 충분히 회복을 하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잠이 부족하면 만성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안 다칠 것도 다치고 이러는데 이제 푹 주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무릎 수술하고 네. 어떻게 보면 MVP 받고 좀 많이 성장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치료를 했나 네. 저는 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네. 말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네. 진짜로 잠이었어요. 하루에 진짜 15시간 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네. 제가 뭐 무릎이 아파서 잠을 많이 자자 해서 잔 게 아니라 네. 그냥 잠만 잤어요. 네. 공허하고 네.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니까 짜증나고 네. 화장실 가는 것도 목발 씻고 막 가야 되니까 진짜 잠만 잤어요. 아예. 근데 그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수면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조언 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저 진짜 잘 자요. 네. 최준 선수가 생각하는 잘하는 농구란 어떤 농구인가요? 팬분들한테 인정받는 네. 농구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같이 농구하는 선수들한테 인정받는 선수들에게요? 네. 뭔가 막 득점을 많이 하고 네. 막 MVP를 받고 네. 저는 그건 잘한다고 제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이해가 가는 게 최준 선수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스탠 욕심이 거의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득점을 진짜 맞먹고 하시면 5점 정도는 그냥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진짜 제 스탯만 보고 네. 제가 MVP 받을 것만 생각하고 농구했으면 네. 저는 평균 득점 무조건 20점 넘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선수들을 좀 증오하는 편이라서 일단 팀 스포츠잖아요. 네. 잘해가지고 성적이 나고 우승을 하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제가 MVP 받은 것도 제가 뭐 득점을 많이 하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네. 다 KC 선수들도 이번에 좀 제가 들어가서 네. 그런 에너지를 좀 주고 싶어요.
정말 시합 다 끝나고 나 오늘 쉼 많이 못 던졌어. 하셔 삐지는 선수들 팀이 졌는데 혼자 잘해가지고 기분 좋은 선수들. 예. 그럴 수도 있죠 또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KC 가서 그런 선수가 보면 다 죽여버려. 단어를 조금 더 쓰나. 단어를 좀 조언을 순환, 해주겠다 이 정도. 조언을 해주겠다. 근데 저는 조언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직설적으로 진짜로 욕을 하던 그 퍼붓는 스타일이라서 네. 우승을 목표로 하면 딱 그 목표를 하나만 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그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될 게 없거든요. 맞아. 네, 이제 마무리로 저희가 질문 드리면요. 최준영 선수에게 농구란 어떤 의미일까요? 좀 웃긴 것 같아요. 농구 선수한테 농구란 무엇인가 네. 물어보는 것도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평소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는 부분이니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솔직히 전부죠. 제 인생의 전부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식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또 진심에서 나오면은 그 이야기가 훨씬 힘이 있죠. 마지막으로 최준영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SK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식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아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절대 이 모든 제가 받았던 사랑들을 코트에서 다 갚아드리도록 하고 절대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KC로 이적하게 됐는데 KC 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준영 선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둔 최준영 선수의 다짐과 각오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보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도전은 멈추지 않는 최준영 선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바른수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